전담의 기반과 기술인데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물론 상담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려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은 결국은 상담자가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이런 인식과 이런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는 게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하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의 기반과 기술이라 하는데,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보면 흔히 이렇게 이제 기초 교육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후속 교육으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뭡니까 하고, 이전에 제가 다른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여쭤보면은 상당수 부모님들이 대화법, 도대체 애가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안 한다, 애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대화법을 교육을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자면 저도 이제 언젠가는 대화법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내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개발을 못 해내고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일단 이야기는, 그런데 상당수의 경우에 부모님이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기술을 가지고 생각을 하시는데, 기술 이전에 그 밑바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기술 이전에 먼저 그 기반을 먼저 갖추셔야 되는 겁니다. 기반 위에 기술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대화라고 하는 건 듣기와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듣기와 말하기를 잘하는 것 이전에 이 밑바탕이 되어 있어야 내가 제대로 듣기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말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밑바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요. 결국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자 이걸 잘 이게 잘못되었다고 볼 거냐, 다르다고 볼 거냐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고 볼 거냐, 다르다고 가정하고 볼 것이냐 이 이야기고요. 지금 이제 이게 우리의 지금 이 조현병이나 조울증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전문가들의 태도가 이게 병이다 라고 하고, 이게 뭔가 마치 심각하게 뭐가 잘못된 것처럼 자꾸 취급을 하니까 이게 그게 그냥 맞는 모양이다 라고 그냥 따라가기가 쉬운데, 또 사회적인 어떤 우리의 인식이라든지 편견, 이 병에 대한 그것도 저래서는 안 돼 라고 잘못된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사회적인 기준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사실은 자 이런 것이죠. 아무튼 자, 이게 무엇이 옳고 그러냐의 문제를 떠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게 고치려고 가르치려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회적 기준을 충족시키라고 요구하게 되고 등등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자꾸만 훈육 방식 내지는 못난이 취급하는 방식, 문제아 취급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결국은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쪽으로 자꾸 가게 됩니다 이야기. 그래서 실제로 이게 잘못된 것이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이것이 다른 것이라고, 나와는 다른 것, 일반인과는 다른 것, 그냥 다른 것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가 다른 것이라고 가정하고 들어가게 될 때는 내가 그 알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해하고 소통하려는 자세를 지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 이야기죠. 자, 학술적으로 이것이 뭐 잘못된 것이냐, 이상한 것이냐,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그래서 아무튼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기보다는 다른 것이라고 가정하고 접근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점의 문제가 사실은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가 이건 잘못된 거니까 고쳐야 돼, 없애야 돼, 이런 관점을 갖고 출발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는 다른 것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출발할 거냐. 그러니까
많이 다르죠. 양쪽의 태도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네가 바뀌어야 돼. 메시지가 이렇게 가죠. 그런데 다른 것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쟤를 이해를 좀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가 나 자신이 납득해 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런 이 관점의 문제가 가장 밑바탕이고 그다음에 태도의 문제. 그래서 이것을 고칠 것인가 이해할 것인가 결국 이 관점에 입각해서 이 태도가 결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바탕 위에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관계 중에서 상담에서의 바람직한 상담자, 내담자 관계를 상담에서는 라포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라포를 우리말로는 뭐 촉진적 관계라고 이제 흔히 번역을 촉진적 관계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건 신뢰 관계죠. 서로 믿는 관계,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라포가 형성이 되고 서로 믿음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한 이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기까지가 기반이고 이런 관계 위에서 우리가 구체적인 기술 그러니까 듣기의 기술 말하기의 기술로 들어가겠는데 듣기라고 하는 건 뭐 눈의 이야기는 경청이잖아요. 귀 기울여 잘 듣는 거. 그 다음 말하기라고 할 때 제일 핵심은 사실은 진실성이에요. 솔직하게 말하는 것. 내가 느낀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것. 항상 솔직하게 말하는 게 정답이에요. 항상. 그런데 이게 이렇죠.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이게 쟤한테 해롭지 않을까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 이 바탕이 어떤 바탕이냐. 이 바탕 위에서는 솔직하게 말하면 무조건 다 통해요. 그런데 이 바탕이 안 됐을 때, 말하자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고쳐야 되라고 생각하고 단점만 맨날 눈에 띄고 그래서 단점 지적하고 네가 고쳐야 돼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솔직하게 말한다 해도 이건 도움이 안 되는 방식이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것인데 아무튼 말하기의 핵심은 진실성입니다. 그 이야기고 그래서 오른쪽에서 놓은 걸 읽어만 볼게요. 상담은 대화와 소통으로 진행됩니다. 기법과 기술보다 관점과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수용적이고 비판단적인 관점과 그러한 태도는 대화와 소통을 촉진합니다. 라포 형성, 즉 관계 형성, 신뢰관계 형성이 최우선입니다. 평소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다음 이해가 중요합니다. 이해의 출발점은 경청입니다. 따라서 경청을 잘 해야 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상담 철학이 어떤 거냐를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강의 때 다 나왔던 이야기일 거예요. 제일 밑에 보면 생물, 심리, 사회, 영성, 모형 이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우리 이 사람들을 전인적 존재 또 고유한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죠. 따라서 자기 결정권, 스스로가 독특한 고유한 존재, 자기 인생 고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삶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하도록 맡겨줘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현상학적인 관점을 저는 지니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중요시합니다 하는 것이죠. 현상학적인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모른다 라는 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세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예요. 내가 아는 것은 오직 내 생각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상담에서도 내담자가 어떤 사람인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다시 물어봐야 되죠. 내가 제대로 이해한 거 맞나? 라고 본인한테 물어봐서 본인이 맞다 하면 아 맞나 보다 하는 거고 본인이 아니에요 하면 아 아닌가 보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자세로 임한다는 거예요. 이걸 비판단적인 태도라 하거든요. 내담자한테도 그렇고 또 자식한테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또 부부 간에도 그렇고
항상 이 비판단적인 태도를 견지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구체적으로 상담 방법과 기법으로 들어가자면, 저는 여러 상담 이론들 중에 제가 가장 밑바탕에 선호하는 것은 로저스의 인간 중심 접근을, 젊은 시절에 제가 로저스에 푹 빠져서 로저스 책도 많이 읽고 로저스 식으로 해보려고 적당한 애를 많이 썼는데, 뭐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로저스 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자기 탐색, 자기 이해, 자기 수용을 중시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탐색을 촉진하는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자, 로저스는 세 가지를 강조했죠. 상담자의 세 가지 태도, 상담자가 이 세 가지 태도만 갖추면 내담자는 무조건 좋아진다, 그 이야기예요. 어떤 태도? 진실성, 그 다음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 다음 공감적 이해. 공감적 이해는 공감이 아니고, 공감적 이해 이퀄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적 이해는 정확한 이해, 내담자를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정확한 이해는 뭐가 정확한 이해냐? 내가 판단하는 거는 정확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상대방에게 물어봐야 되죠. 상대가 맞다 하는 게 맞는 거고 틀리다는 건 틀린 거예요. 항상 내가 이해한 게 맞느냐 틀리냐, 공감적 이해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했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나는 답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으니까 상대방한테 물어봐라. 이게 공감적 이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 요거죠. 그래서 로저스는 하여튼 진실성,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 그리고 공감적 이해 내지는 정확한 이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상담자의 태도를 중요시했습니다 하는 것이고, 그 바탕 위에서 저는 이제 조현병 조울증하고 관련해서는 리커버리 관점, 우리말로 재기라고도 번역하고 회복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것은 병만 보는 관점이 아니라 삶을 전체적으로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병이 아닌 삶을 중요시하는 관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삶이라고 하는 건 결국 일, 관계, 자아정체감 이걸로 구성된 거거든요. 당사자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이냐, 좋은 관계, 자기 삶에서의 자기가 무엇을 하고 살 거냐, 누구하고 관계를 맺고 살 거냐, 그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 거냐, 결국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삶에서. 그래서 병이 아닌 삶을 중심으로 우리 조현병 조울증 당사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리커버리 관점이에요. 내지는 재기 관점, 재활 관점이라고 하는데, 재기 관점, 회복 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커버리 관점이 앞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역경을 통한 성장이라는 관점과 서로 비슷한, 서로 같은 그런 관점입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을 단지 어떤 단점이라든지 고쳐야 될 어떤 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병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후로 찾아오는 사회적 붕괴나 심리적 붕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우리 당사자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겉보기에 무너지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하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삶이 점점 못해지는 것 같고 애가 방에 고립되는 것 같고 그렇게 무너졌다가 나중에 다시 일어서는 것처럼, 겉보기로 보면 무너졌다가 일어서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기도 성장을 하고 있는 시기예요. 어떻게? 자기가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가 아니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이 나한테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인식하고 삶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체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당사자는 성장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다음에 그런 바탕 위에서 상담을 하는 데에서 욕구와 강점을 중심에 두고 상담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결국은 그가 원하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하느냐, 그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이 뭐냐,
이왕이면 자기가 원하는 최고의 인생을 살도록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담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야기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부모님들도 자신의 자녀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고. 당사자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게 이제 제 이야기예요.